가족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들의 특별한 비밀, 아이돌의 모든 것을 밝힌다. 국민들에게 숫자 키워드로 나를 어필하는 시간, 나를 알리자 에스파. 자, 아이돌들은 과거에 놀았을 것 같다. 에스파. 사실 뭐 지난주에 우리 현아 형 같은 골반 댄스도 추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거 형에게 골반 댄스 또 밀리고 여러 가지 치열한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에스파이를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열어주세요. 자, 뭐 7부터 시작해서 1부터 158.8까지. 아하. 먼저 오늘은 콜 룰라. 아,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1이 나와 있어요. 1. 자, 한번 맞춰보죠, 저희가. 유치원 저랑 보면 딱 생각나는 거. 테크노. 삼진차. 테크노의 또. 아, 여전사 1호라고요? 네. 그 노래 어떤 노래였죠? 그 노래를 직접 저희가 준비를 한 이게 지금 함께. 어머. 야. 이게 어떻게 있어요? 어머,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이렇게 또 작업하시네요. 어, MBC 소품실에 아직도 보관돼 있어요. 네. 어, 정말요? 네. 몇 년 만에 써보시는 거예요? 11년 만에. 11년 만에.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어떤 컨셉으로 그 삼지창을 하시는 거죠? 어, 우주에서 바로 내려온 듯한. 바로 도착한 듯한. 네. 노래 혹시 있나? 노래가 생각나는 노래가? 아, 맞아. 기억난다. 아, 맞아. 잘한다. 아. 야. 또 하나가 있어요. 네. 호태기가 또 있는데. 호태기. 저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삭발한 1인. 어. 여성 삭발 1호. 네. 우리나라 아~ 여성 삭발 1호. 아, 그거예요? 아~ 여가수 삭발 1호. 이젠 잊고 싶어. 그 당시에 나왔을 때 파격적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때 삭발한 이유가, 그러니까 쿨의 이재현 씨하고 저하고 누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는 그런 컨셉을 하기로 했는데 아~ 딱 봐도 알겠잖아요. 그래서 아. 보통 짧게선 안 되겠다. 그래서 밀어버렸습니다. 아하. 네. 그럼 여기서 혹시 유채영 씨처럼 나도 삭발할 용의가 있다 하신 분 있습니까? 구지성 씨가 삭발을 한다면 졸업사진 잊혀지지 않을까? 아, 누가 누구 얘기를 해? 삭발하면 셋째 오빠 또 탄생하겠네. 참아야 돼요. 오빠는 자꾸 늘리지 마세요. 삼남일녀죠. 어.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삭발 여성 2호를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보기 위해서. 네? 네. 그 다들 한 번씩 일단 느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유채영 씨가 먼저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골룸 아니에요? 어, 골룸. 예. 비슷한 거예요. 예. 어머, 언니가 살려줘야 돼. 아, 뭐래도 살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너무 너무 이미 살았어. 어, 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근데 너무 예뻐. 노래 한번 해주세요. 1집 노래, 1집 노래. 그럼 이때는 몰랐어, 저는 그 여기서 노래 안 했어.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분 한 분 추천해도 됩니까? 누구요? 구지성 씨, 친오빠 군대 가기 전 모습. 그럴까요? 네? 굴지 오빠 군대 가기 전 모습. 이 가면 이미지 볼까요? 좋아지는 거죠? 예, 예, 이미지, 예, 예. 이미지 좋아지는 거죠? 아, 좋아지죠. 아, 진짜 해. 오늘 너무한다. 저는 쿨하게 오늘 사진 갖고 온 거거든요. 아, 예. 그럼, 이미지 좋아져요. 아, 그럼요. 쿨해요, 저희도. 인지도 올라갑니다. 구지성 씨 진짜 성격 좋네요. 아, 좋아요. 진짜 오늘. 자, 오빠! 자, 군대 가서 오빠 만나봅니다. 구지성 씨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좋아졌죠, 지금? 이미지 좋아졌어요. 아, 예, 예. 아, 예. 아, 사진에 있는 오빠가 그래요, 그래요. 잘 봤고요. 어찌됐건 해서 우리 저 쿨룰라의 테크노 삭발. 삭발 인증! 네, 인증!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퍼민이세의 스타일 볼까요? 10, 넘버 10. 10. 아, 힌트 좀 주세요. 좀 제 전공하고 관련된 거라서. 무용? 막춤을 준비했습니다. 막춤? 근데 10이라는 숫자와 막춤은 무슨 관계 있나요? 뭐 작가 언니께서 몇 개 정도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열이 열 개라고. 아, 막춤의 네. 종류. 아, 네. 볼까요, 그럼요? 예. 네. 틀어 주시는 대로 음악을 계속 체인지 해주시면. 아, 음악을 체인지를 계속 해줘야지 춤이 바뀐답니다. 가능합니까? 아, 또 신발 없어. 신발 없어.
신발 예. 아니, 이거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벗는 거? 실제로 한번 봐봐요. 안 돼요. 뭐 그래요? 봐봐요. 가서 내가 한번 제가 냄새. 그래 한번 해봐. 지현이 형 신발 벗으니까 안 보이는데요? 또 내려가지. 지현이 형 너무 훅 꺼진 거 아니에요? 또 내려가야 돼? 아, 신발 때문에. 이것도 빨리 벗을 신발에. 수 있거든요. 네. 아, 아주 멤버들을 아, 기억이 잘 나. 아, 현아에게 작은 꿈이에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한 가지 정도 하는 게 참. 아, 지고 제대로 된 춤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예 저기 저 예능 나온 게 처음이어서 아, 제가 예. 봤을 때는 저희들 잘못한 게 없고 현아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사실 지현이 형 떠밀어 가지고 신발을 벗기시길래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아 양이 지현이 형을 아바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하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어 그래요? 어 현아 씨가 그럼 몇 가지 쳐봐요 현아 씨가 저요? 네 현아 씨 맞춤 한번 도전 또 내려온다 또 내려 참 포미닛은 자주 내려가요 아 근데 제가 쳐본 적이 없어요 맞춤 어 그래요 어, 필대로 맨춤 잘 추니까 주세요. 기대돼요 오 현아 화이팅 아 이게 뭐야 혹시 이런 거에서 골반 댄스 됩니까 이런 거에서 주세요. 여러 가지 작은가 중간을 신 받는 중이죠? 자, 지금 접신 중이죠? 네? 접신 중이에요? 접신 중이에요? 접신 중이에요? 포미닛은 뭐를 자꾸 하면은 주위에서 다 뺏어가네요. 왜냐면 지난주에 현아형이 골반 댄스 춤을 다음 주에 대박권 준비해 올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좀 속상하죠, 사실은. 속상하지만. 잘할 수 있는데. 많이 속상한 거네요, 지금.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 저 다음 주에는 정말 대박 준비해 오실 거예요? 네, 네. 아, 다음 주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다른 팀들이 다 채갔어요. 아, 안타깝게 아, 인증 실패입니다. 인증 실패. 심사평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우리 막춤의 대가이신 우리 유채영 씨. 후배들의 막춤 보셨는데 어땠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놓질 않았어요. 개방을 안 해도 개방이죠? 놓아줘야 됩니까? 음속의 사태를 풀어줘야 됩니다. 예, 예. 일단 시선 하나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필만 보여주세요. 필만. 느낌만. 야, 이제 내가 대가예요. 대가. 잘한다. 지금 다리를 지금 못 움직이는 데 불구하고 야. 손과 얼굴만 가지고 아, 막춤이 되잖아. 아, 정말.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야. 말이죠. 숙녀시대 S파일 보겠습니다. 숙녀시대. 자, 7을 1한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 이건 정말 많은 추천해볼까요? 아이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구지성 씨에 관련된 이야기. 예. 육남일녀입니까? 네, 맞아요. 오빠가 여성인가요? 육남일녀 합의 씨인가요?
7등신? 아 정확히 7등신, 7등신이다. 차랑 관련됐나요? 아니에요. 연예인 유명한 스타한테 7번 대시를 받아봤다? 비슷해요! 아 진짜?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제가 7개 직종에 있는 연예인분들한테 대시를 받아봤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 연예인이 7가지 직종이나 있나요? 아, 그렇게 많아요? 뭐, 거의 그 대중인이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뭐 해야 가수, 되나? 스포츠 하나하나 처음부터 한번 따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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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방송인. 개그맨. 개그맨. 영화배우. 영화배우. 가수. 가수.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 PD님. PD분도요? 영준이요. 저기 혹시 저기. 영준 PD. 저기 김진석 씨. 네? 혹시 저희 담당 PD는 아니죠? 예. 네. 네가 말한 그 PD가 김영진. 아니겠지. 우리 PD가 장난 못 했잖아요. 예, 우리 저희 꽃다발 그 메인 PD가 김영진 PD. 그래서 저 구지성 씨를 계속 매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 출연을 또 시킬 수도 그래, 있는 거고요. 갑자기 구지성 씨 때문에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 얘기도 있고. 저희 꽃다발 PD님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좀 길쭉한 여성분을 좋아한다고. 예. 근데 우리 PD님은 과거는 안 보시나 봐요. 모두 보시다. 그냥 얘기할까 하지 마. 요즘 내가 제일 나. 니가 제일 나. 저 팀 이제 재밌어. 재밌어졌어요, 저 팀이 이제. 네, 근데 정말 저 시트콤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이분 기대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작진한테 정보를 들어보니까 아이돌한테도 대시를 받았다는 얘기. 저희가 어 그래요? 아 예전 아이돌 제보를 받았다. 예전 아이돌 저희 세대 때는 H.O.T? 아니 잭스키스? 아니요. 그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언니 나이 때면 서태지와 아이돌 시대 아닌가요? 무슨 오, 진짜. 야, 무섭지 마. 듀스.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는 운동선수분들. 아. 네. 어떤 종목이 특히 많습니까? 야구. 되게 다양해요. 네, 야구, 농구, 축구, 뭐. 시원하게, 새로운 얘기 한번 얘기해볼까요? 법조계까지 올라갑니다. 검사학까지도. 와, 내 검,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내가 검사한테 대시 받았대도? 여러분 초장에 저기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롭냐, 저 공항 가다가 되게 검사 받은 거 말고요. 저 검사한테 두 번이나 대시 받았어요, 같은 아, 분한테. 그래요? 두 분이 혹시 새롭냐 구속시키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곱 직종에게 대시 받은 우리 저 구지성 씨. 뭐 인증을 좀 인정해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딱히 그렇죠. 보이는 게 없어서 좀 네. 애매하긴 하지만. 네, 증거가 그렇죠? 좀 있어야겠어. 너도 검사 만만치 않아. 야, 그래! 아프트 시트 시작이다. 아프트 시작이다. 왜 이렇게 써? 말해주면 안 돼요? 이니셜? 제일 톱스타 이니셜 한번 갑시다. 그래, 그것만 갑시다. 네, 그래, 그것만 갑시다. 제일 유명한 일곱 분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 혼자. G. G 하나만. G? G 드래곤이요? G? G? 너무 단순해! 죄송합니다. G하니까 G 드래곤이 아니, G면 별로 없잖아요. G. 고, 고. 고. 고영욱? 성을 얘기한 건 아닌데. 고영욱이네. 누가 봐도 고영욱이네. 야, 잘 어울린다. 야, 영욱이가 우리가 이름은 매주 한 번씩 나오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증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LPGA 스파일 봅니다. 아, 3입니다, 3. 항상 강한 걸 터뜨려가지고 이번에도 강한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세 단위를 거쳐봤다. 아, 한 명. 아니면 반대로 멤버 한 명이 남자 세 명을 동시에 살게 그래, 그래. 되겠다. 네. 몸의 어떤 부분이 두 개여 되는 게 세 개다. 세롬 씨, 세롬 씨. 아니야. 아, 세롬이 좀 저 진정 제 좀 하나 매겨라. 아, 정말 오늘 여러 번 했네요. 네. 자, 스트레칭을 하는데 네. 저희 막내 은별 씨가 유연성이 좀 뛰어나서 다리를 찢은 상태에서 세 바퀴를 돌아요. 옛날에 천생연분이랑 프로에서 이소은 씨가 보여주셨던 그런 건데. 아, 다리 이렇게 잡고 네. 돌기? 네.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럼요? 아, 은비 씨가요? 네. 이 형이면 웃긴 걸 봐요. 몸도 마시겠으니까. 이거 안 울리네, 미루. 그냥 빨리빨리. 또 누가 되니? 누가 또 밀어? 또 지현이 너 할 거니? 어? 아, 잘 챙겨놔. 그래, 현아야 하나 보여줘. 아, 완전 유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분이 1호 병 따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병 따게 했던 분인데 아쉽게도 이제 편집이 됐잖아요. 아, 편집됐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번 주는 꼭 좀 나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매주 많은 걸 준비해 오시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네요. 일단은 좋아. 일단은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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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갑니다. 예. 갑니다. 아, 근데 제가 저렇게 이때 의상을 나눠줄 때 현아 양이 또 옷 한 벌만 달라고. 현아 양은요? 네.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인 게 옆 사람을 열심히 시켜요. 자기가. 아, 이번엔 본인이 가나요? 아, 본인 있나요? 네. 아, 본인이. 아, 지혜 양. 아, 이 편이 본인. 아니야. 아니야. 뭐야. 어, 지혜 양 또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 있네요. 아, 귀여워. 아니, 저 팀의 정체는 뭘까요, 도대체? 아, 또 신발 벗겼어요. 지연 양, 신발 벗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아, 근데 지연 양 너무 착해요. 시키면 다 하네요, 또. 아니, 그리고 현아 양이 지연 양을 분명히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시킬 건 다 시켜요. 아. 왜냐면 또 지연 양도 가능한 게 무용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 도전을 해봐야죠, 또. 가볍게. 국가대표급입니다. 잘한 분도 했잖아요. 이청용 선수가 김가연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 닮았다. 닮았어요. 어, 진짜 닮았네. 야, 야, 언니가. 야, 진짜. 야, 여기 이청용도 있었네. 이청용 선수가 있네. 가연이야. 가연이야. 그러면 그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골 넣고 이청용 선수가 여기다 지금 막 해야 돼. 키스하고 어. 웃잖아요. 그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어, 언니가. 샷 거래. 언니가 닮았네요. 당연히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팀이 막았기 때문에 인정 실패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3이라는 숫자 하면 뭘까요? 자, 3. 효진 언니에 대한 얘기. 힌트 해드리면 똑똑해요, 언니가. 아이고,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최린아 씨가 부러운다. 리나 씨한테 IQ 세 자리면 굉장히 부러운 상대예요. 자, 과연 뭘까요? 숫자 세 개는요. 감산을 빨리 하는 겁니다.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 오, 정말 빨라. 나누기도요? 자,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네. 지금부터 부르는 세 가지 숫자를 곱하시오. 네. 7 곱하기 8 곱하기 8. 448이요. 어, 맞아요. 어? 우와. 어, 조현동 씨. 야, 그 지레짐작으로 가져가지 마. 아, 맞아요, 448 맞습니다. 어, 그래요? 네. 네. 너무 느려요, 부르는 게. 그러면 미리 해놓고, 네. 미리 그래. 해놓고 주문하면 되잖아요. 미리 해놓고. 이거 야. 어떻게 키는 거예요? 야, 오늘 뭐 시키냐, 너는. 아, 말 계산기를 못 켜. 아, 요거네요, 요거. 네. 하시면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저희가 문제 내는 거를 다른 팀이 먼저 맞히면 지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 그래. 간단하게, 좋다, 그죠? 그래, 좋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네. 다시. 나 이거 나온 여자야. 잘 안 들려. 그렇게 하자. 들어간다. 8 곱하기 6 곱하기 7은? 8 곱하기 6 곱하기 7은? 8 곱하기 6 곱하기 7은? 330! 예! 330! 250이에요? 아, 150입니다. 336! 336! 아, 이거는요, 저희 문제 내는 수준상 아, 이보다 어렵게 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 인지영 성공!